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1894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세 번째 시간까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됐었던 바로 갑오개혁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894년에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됐었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동학농민운동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대를 우리나라 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당황했었던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군과 그 다음에 정부군은 당시에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서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자, 이걸 통해가지고서 동학농민운동군이 더 이상 이제 조선정부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에게 그냥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청나라 군대는 그냥 간다고 했으나 일본의 군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조선 진출의 절호의 기회를 이대로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당시에 일본은 바로 청나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조선을 근대화 시켜봅시다. 바로 조선이 제대로 된 근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소? 양국의 군대가 서로 출당을 해가지고서 서로가 부딪힐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선을 근대화 시키므로써 이 근대화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전부 다 막아봅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바로 청나라에게 조선에 대한 지분을 좀 내놓으라, 이런 의미라 볼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선 자기 것에 해당된다 볼수 있었던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을 그냥 일본에게 넘겨줄 일은 마무리했겠죠. 그래서 그냥 조선이 했던 말대로 그냥 일본 니네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은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다. 조선 정부에게 당신네들이 제대로 된 근대화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조선 정부는 반드시 근대화를 제대로 할지니 바로 우리들이 바로 당신네들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말은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라 볼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알아챘었던 조선 정부는 사실 나름대로는 선수를 쳤었어요. 이미 동학농민군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지방에다가는 바로 집강소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른바 스스로 우리나라도 근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다시피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시행하는 근대화 정책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그냥 니네 집에 가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이나 조선 진출의 꿈을 꾸고 있었던 일본이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제 1차 갑오개혁에서는 제일 먼저 사실 이 일본은 바로 청나라를 향해 가지고서 총뿌리를 먼저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조선 정부가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경복궁을 갑작스럽게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열강도들 조선을 노렸던 경우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러시아.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일본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씁니다. 이 시대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선 정부에서 권력을 잡았던 조선 내부에서의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민비입니다. 나중에 명성황후로 불리게 됐었던 민비란 말입니다. 바로 이 민비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었는데, 이 민비 세력이 권력을 잡기 전에 조선의 권력을 잡았던 세력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었죠. 때문에 당시에 옛날에 민비 세력이 청나라를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청나라는 이 민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데리고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돌아왔었던 이때 당시 이 흥선대원군은
별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일본군이 흥선대원군 쪽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흥선대원군을 앞장세워서 바로 궁궐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었던 흥선대원군이 민씨 세력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일본이 쓴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그 행동대정으로서 일본군이 동원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앞장서가지고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다시금 흥선대원군의 섭정의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바로 김홍집 온건기아파였었죠. 자, 비록 온건기아파는 친청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친청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진기아파에 해당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조선 안에서는 근대화의 이점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온건계아파에 해당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아남았었던 온건계아파의 우두머리에 해당됐었던 사람 바로 이 김홍집을 앞장세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적인 근대적인 개혁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바로 이 김홍집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었던 정부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을 세워줬던 쪽이 바로 일본이었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일본이 좀 많이 바빴어요. 바로 한쪽에서는 청나라 군대와 미친 듯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남쪽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바로 이 동학농민군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래야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김홍진 내각은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근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비록 그 시작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바로 조선의 개화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서 근대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름대로는 좀 자주적인, 상대적으로는 자주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 1차 갑오개혁이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에다가 옛날에 있었던 통일기무함은 대신에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선 정부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근대화를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국이라고 한 연호를 사용했어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본격적으로 황제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옛날에는 바로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연호를 갖다가 써가지고서 바로 날짜를 셌었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바로 연호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중국 쪽에서부터의 탈피를 의미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시대 때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당수는 바로 국왕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왕, 왕실의 그런 권력을 좀 축소시키는 대신에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왕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신의 이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왕실의 사무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켜 놓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왕실과 정부를 분리를 시켜서 그래서 이른바 국내부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서 왕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국내부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의 사무들은 바로 정부가 따로 구성이 돼가지고서 정책을 시행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선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하는 중앙 통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호, 예, 병, 형, 공. 근데 문제는 전국이 되게 많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여섯 개의 전문적인
관청을 가지고서도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대화적인 정책에 비교해서 봐서도 그렇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당시에 이들은 바로 6조에 해당됐었던 정부의 기관을 8개로 쪼개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를 실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인재를 뽑을 때 옛날에 고리타분한 유교 경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때문에 당시에 사실상 그리고 또 유명무실하기도 했었던 이 과거제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먼 옛날서부터 그러기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군대가 경찰의 노릇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는 주로 전쟁을 하는 데에 특화된 그런 집단이라 볼수 있는데 이들에게 치안의 업무도 같이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 때에 바로 서양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제도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 제도를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게도 경찰을 이때 당시에 설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중앙정부에다가는 경찰의 최고 관청이라 볼수 있었던 경무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 산하에서 바로 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즉, 이 시대 때에 조선정부에서 시행했던 거의 대부분의 그런 관청들은 각각 중앙정부가 딱히 다 파악도 하지 못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각 다른 기관에다가 알리지 않고 예산을 자기 기관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기관들끼리 서로 중복이 돼가지고서 예산을 쓰는 경우도 막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런 토지에 바로 가라고 하는 기관이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기관도 저수지를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예산 자체가 독립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가라고 하는 기관이 나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게 바로 무엇을 하려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가라고 하는 기관하고 나라고 하는 기관이 중복돼서 거기에다가 저수지를 두 개를 만들어 버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수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문제는 국가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낭비가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든 기관들이 돈을 쓸수 있는 것을 바로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다 틀어쥐어가지고서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운영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각 정부의 각 기관들이 중복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금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당시에 재정 기관을 일원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치 갑신정변 때의 계파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다 볼수 있었겠죠. 옛날에 의정부 6조 시절 때에 바로 호조가 주로 담당했었던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던 그 기능을 당시에 팔아문 상황에서는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국가의 재정을 전부 다 담당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탁지아문에서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경제가 편입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금과 은, 특히 그중에서도 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화폐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때 와가지고서 세금을 걷는 것을 동전으로 많이 받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쌀로 세금을 받는 경우도 정말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을 받았었던 쌀 같은 것을 보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까지 옮겨가는 것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서도 좀더 간편하다 볼수 있었었던 바로 세금 내는 것을 바로 돈으로 내는 제도를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부피다, 무게나 이런 것을 재는 바로 단위 있죠. 이런 단위를 완벽하게 제도 통일하기 위해서 바로 도량형의 통일의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제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를 한 가지 남기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 보이다시피 신분제를 폐지한다는 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조선에서는 신분제가 계속해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폐지가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갑오개혁이 실시가 되게 되면서 드디어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의 차별들이 전부 다 해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좀 좋은 일이 생기게 됐었어요. 옛날엔 여러분도 알다시피 꼬마 신랑, 꼬마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었죠. 실제로 고려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고려는 매년마다 몽골에게 바로 공녀라고 해가지고서 국가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원나라에게 강제로 바쳐야 됐었던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런 풍습 때문에 고려의 사람들은 자기의 딸이 원나라까지 끌려가가지고서 바로 원나라의 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첩이 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결혼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끌려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들은 바로 자기의 딸들을 이미 결혼하면 아직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런 식의 바로 결혼 풍습이 하나의 관습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여성들이 말이죠.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타를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혼의 풍습이 정말 좀 나쁜 악습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볼수 있었었는데, 이때 가가지고서 이 조혼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 조혼이 근절되었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바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일찍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바로 지금과 같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과부의 개가도 허용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군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죠. 즉, 유교적인 관념에 의하면은 바로 지아비를 잃어버렸었던 바로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덕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집안에서 아예 결혼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습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과부들도 개가, 즉 재혼하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볼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도 역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여졌다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한 가지는 연좌법과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어요. 즉, 연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역적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조선시대 때의 법률에 의하면 A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A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과 손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까지 일컫어서 바로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서 죽여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가문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문 전부 다가 반역을 저지르는 가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선 정부는 바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것을 그 사람에게만 한정을 지을 뿐 그 사람의 친척과 그 다음에 가족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 고문도 금지를 시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고문이 완전히 금지됐던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정책을 열심히 해나갔었던 조선 정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 청나라가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일본 정부는 당시에 이제는 조선의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되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있었냐면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개혁적인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근대화 정책을 펼쳤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군이 흥선대원군을 앞장세웠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흥선대원군은 일본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설이긴 한데 자 진짜 의도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게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고 있었던 청나라와 같이 연락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내고 있었던 바로 이 동학농민군 쪽의 지도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이 두 개의 세력을 이용해서 바로 일본군을 내쫓을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일본 쪽에서는 그걸 입이 알아채버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은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일본이 바로 들어와가지고서 조선에게 감내나라, 배내나라 이렇게 막 간섭을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먼 옛날 바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줬었던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 이미 이때 당시에 김옥균은 조선 정부 쪽에서 보냈었던 자객에 의해서 암살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박용효와 같은 그런 분을 이때 당시에 조선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조선은 이 박용효 선생과 그 다음에 바로 이때 당시에 김홍집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갔었거든요. 바로 이 김홍집과 박용효를 같이 합쳐가지고서 그래서 내각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나름대로는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바로 이 조선정부의 근대화 개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만들었었던 이 궁극기무처를 이때 당시에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서는 나름대로 조선을 일본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 많은 쌀이라든가 각종 자원 같은 것을 뺏어가려고 해도 조선 정부 내부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 바로 조선을 나름대로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일본 쪽에서도 좀 더 익숙하게 조선을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나중에 가서는 조선을 이제 보국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조선 정부 자체를 일본과 약간 비스무리한 형태로 개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은 고종을 앞장세우고 흥선대원군도 데리고 나오고 그 외에 각종 왕실의 가족들 민비도 같이 포함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조선 왕조의 정신적 지주라 볼 수 있었던 종묘에 가서 고하게 합니다. 이른바 홍범 14조라고 하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 정책을 고종의 입으로 발표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 일부는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즉, 제1조서부터 청나라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실과 그 다음에 정부를 분리하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조세는 법에 따라서만 걷겠도록 하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지출은 탁지아문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물은 고루고루 쓰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근대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대화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 같은 것을 마련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또 한 가지 고종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도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조서를 고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든 지경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요, 그대들이야말로 바로 나라의 구군을 등에 지고서 바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니,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고 익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이때 당시에 고종이 반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반포만 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근대화의 모든 개혁 정책들이 바로 홍범 14조에 입각해서 실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에 바로 나름대로는 근대식의 교육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제일 먼저 선생님부터 양성하는 사범학교 같은 것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에다가 여러 개의 실업학교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팔도에서부터 여러 개의 행정기구로 이 조선의 행정구역을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지방의 사도는 말이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 파견된 사또는 바로 성남시 시장이 아니에요. 성남시 시장 플러스 바로 군사령관의 역할도 했었고, 플러스 그 지역의 재판관의 역할도 다 같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들이 그 지방에 파견되었었던 관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었던 관리가 왕에 의해서만 잘릴 뿐이지 왕 이외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 작은 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했다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누구도 지방에서 이 지방관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지방관의 부패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사법권을 이때 당시에 독립을 시키게 되면서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법권도 본격적으로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사법권 자체를 독립시켜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지방에 대한 통치가 나름대로 좀 더 합리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각종 새로운 교육제도 같은 것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자주적 개혁의 추진. 자, 일본군이 조선의 불안전한 개혁을 빌미로 철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우리나라는 빈칸해졌겠습니다. 교정청. 자, 교정청 설치 밑줄 거기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이걸 실시하게 되면서 동남 1번 자주적인 개혁을 스스로 추진합니다. 동남 2번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반. 자, 제1차 갑오개혁 동남 2번 자체부터 먼저 별표 2개 반입니다. 자, 먼저 동남 1번 일본군이 빈칸해졌겠습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군을 점령합니다. 동남 2번 김홍집 내각 중심의 강제적인 근대화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동남 1번 1차 김홍집 내각을 이때 처음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니까 친일적인 정부라 볼 수 있겠죠. 자, 동남 2번 빈칸에 들어갈 관청의 이름은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이 군국기무처를 통한 개혁이 실시가 됐었죠. 자,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반. 또 추가적으로 더 별표 2개 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 이름이 뭐였죠? 바로 개국, 나라를 연단 뜻이죠.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이때 당시 사용했고, 동남 2번 왕실과 정부를 분리합니다. 국내부라고 하는 관청을 따로 만들어서 왕실과 관련된 업무들은 전부 다 거기서 처리하게 하고 정부와 관련된 사무들은 따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왕실이 정부에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나갔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6조를 8아문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과거제를 폐지하게 되죠. 동그라미 5번 경찰제를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재정기관의 일원화, 즉 탁지아문,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게 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은본위 화폐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조세의 급납화를 실시하고요. 동그라미 4번 도량형을 통일해서 바로 국가의 장사가 기준에 맞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법적이긴 하지만 신분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법으로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조혼 금지, 동그라미 3번 과부의 개가를 허용합니다. 동그라미 4번 바로 연좌법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한정에서만 묻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고문을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면 세 번째 별표 2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잡게 되었던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게 되었으니,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사사건건 일본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쫓아버립니다. 동감이 1번 흥선대원군 축출 후 박영효를 귀국시켜서 제2차 김홍집 박영효 내각을 수립하죠. 동감 2번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에서는 고종의 동감 1번 빈칸을 읽겠습니다. 홍범 14조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홍범 14조에 입각해가지고서 근대화의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근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그라미 2번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때에 실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했었고 동그라미 4번 사법권도 독립시켰습니다. 동그라미 5번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잘 나갔었던 일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의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축제에 빠지게 됐었죠. 이때 당시에 청나라는 일본에게 정말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을 했었어야 됐고요. 거기다가 바로 한반도 쪽에서 요동반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자, 한반도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요동반도 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청나라에게서 빼앗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타이완이 있는 쪽 있죠. 대만을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게서부터 뺏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게 되면서 축제에 빠지게 되었었고 조선마저도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니까 일본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되게 좋아했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